중국에서 원나라의 세력이 쇠퇴하자 한족 농민 반란군인 홍건적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. 이에 원정부는 홍건적 소탕에 나섰고 이들은 원군의 공격을 피해 고려로 향했습니다. 1359년 홍건적은 첫 번째로 고려에 침입하여 이승경, 이방실 등이 이들을 격퇴했습니다. 그러나 2년 후 홍건적은 다시 침입해 개경마저 함락시켰고 공민왕은 복주로 피난을 갔습니다. 대몽항쟁과 원나라의 간섭으로 고려의 국력과 군대가 약화되어 홍건적에게 크게 밀렸습니다. 하지만 최영, 이성계 등의 활약으로 고려군은 홍건적을 격퇴하고 개경을 탈환했습니다.